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없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먹을 겁니다. 지금 방금 쪄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약간 식혀야 될것 같아서 Q&A 영상을 먼저 찍으려고 해요. 예, 제가 메일로 문의 달라고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이제서야 하게 됐네요. 너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0만 오지분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너무 감동 먹어서 어제 또울 뻔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눈이 너무 부어서 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꼭 참았어요. 네, Q&A 첫 번째,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중국에 살때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사정으로 혼자 이제 신랑은 나가게 되고, 저 혼자 집에 있었을 때 밥을 먹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렇다고 밖에 아무리 나가도 다닐 순 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약간 향수병이나 우울증이 약간 걸렸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한국 분들이랑 소통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워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20대 때는 지금보다 매운 걸잘 먹었는데, 근 1년 전부터는 확실히 전보다 못 먹겠더라고요. 속이 아파서. 혹시 예전보다 매운맛에 좀 약해지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이랑 똑같은 정도의 매운맛을 변함없이 잘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전적인 건 아니에요. 매운 거는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전적인 건 아니고, 먹다 보니까 이게 약간 스트레스를 매운 걸로 풀다 보니까 는게 된 건데, 최고점은 중국 가서예요. 중국에서도 쓰촨 요리가 있는데, 매운 자천 요리죠. 한국의 매운맛이랑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저에게는 하나도 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송조블랙면 양념장도 굉장히 그리웠고, 아비꼬도 굉장히 그리웠고, 그래서 계속 캡사이신을 넣어서 먹다 보니 줄은 게 아니라 오히려 늘은 것 같습니다. 언니, 언제부터 그렇게 매운 걸잘 견디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네요. 원래 좋아했지만 차츰차츰 좋아진 것 같아요. 언제예요? 딱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좀 매운 걸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하고 매운 영상을 찍으면서 더잘 먹게 된것 같아요. 네. 도로시님은 일반식도 항상 맵게 드시나요? 그렇다면 남편분도 매운 걸잘 드시는 편인지, 캡사이신 비빔밥도 남편분과 함께 드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신랑은 매운 거를 잘 먹는다고 항상 외쳐요. 항상 외치지만 저랑 같이는 못 먹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항상 하는 말은 세상 어느 것을 먹어도 제가 맞는 게 가장 맵다고 말을 해요. 그래도 한두 숟가락은 먹어줍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캡사이신 비빔밥은 신랑이랑 절대 같이 못 먹어요. 저 신랑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 생방송이 아니라 녹방만 하시는 거죠? 혹시 방송 채널이 있으시면 안내해 주세요. 가끔 유튜브 스트리밍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랜덤이라 구독해 주시고 종 그거 눌러 주시면은 알람이 갈 거예요. 그때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초반 생방송으로 이제 몇번 이제 먹방을 했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체했었어요. 약간 심한 고생을 해서 그 뒤로 이제 생방송 때는 다과를 놓거나 아니면 소통을 하거나 제가 힘들 때 여러분 저 힘들어요 하거나 약간 그런 소통 방송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힘들다는 말은 자제할게요. 그리고 깔라만시의 희석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네. 희석 비율. 깔라만시는 저는 어느 제품을 쓰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그때 저렴한 걸 구입하기 때문에, 만약에 깔라만시 컵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이 정도 넣고요. 깔라만시를 이 정도 넣어요. 저는 이렇게 붓고 많이 큰거막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칼라마시도 처음에는 약간 많이 시큼하고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매운맛, 그러니까 맛은 약간 먹을수록 습관이 되고 느는 것 같아요. 7번. 영상은 대부분 몇 시에 찍으세요? 대부분, 한 오전 7시 정도에 찍었었어요. 7시나 8시? 늦어도 9시 정도에는 찍고 점심전에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오전에 먹어야 살이 덜 찌고, 살이 덜 찌고, 이제 자유롭게 저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아침이 가장 배고파요. 아침에 눈 뜨면 배고픈 분들 계시죠? 예, 저도 그 중에 하나라, 눈 뜨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야식 먹방도 가끔 찍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아무래도 덜 시끄러우려고 이제 저녁에 저희 동네가 이제 동포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저희 동네가 주변에 술집은 없으니까 오다니는 분들만 계시고 저녁에 이제 뭐 ASMR 정도의 영상을 찍고 싶다 그러면 저녁에 찍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야식 먹방도 이제 저녁이나 새벽 넘어갈 때 찍고 그때는 먹고 바로 자는 것 같습니다. 운동해야죠. 정말 운동이 답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8번. 처음 먹방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유튜브 안에 체계적인 힘든 점은 없었어요. 내가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 가장 힘든 건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였어요.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면은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그때는 스트리밍 욕심이 많았거든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또 이제 편집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이런 유튜브 자체를 공부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캠은 뭘 써야 되는지 마이크를 뭘 써야 되는지 중국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중국에서 지금은 조금 더 나은 장비들을 쓰고 있지만 그냥 중국에서는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핸드폰에 정말 25원짜리, 5천원짜리 핀 마이크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언어가 안 되니까 그것조차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9번. 중국 당면을 어떻게 접하신 건가요? 중국 당면은 제가 저희 집 근처에 까르푸라고 마트가 있었어요. 큰 마트. 까르푸 아시나요? 예전에 저희 한국에도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도. 까르푸에서 항상 장을 봤는데, 이만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21.8원이었을 거예요. 예. 그때는 두배 환율이었었으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21.8위안이었을 거예요. 한 4천 원이 넘는 돈이겠죠? 그렇게 팔았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가져와서 딱 집에 놨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당면은 한몇번 불렸다가 한 조리를 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어요. 한 시간도 불려보고, 두 시간도 불려보고, 세 시간도 불려봤는데 얘는 계속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하루를 불려봤죠. 그랬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 5시간 이상은 제가 보통 자는 시간이 5시간 안쪽이니까, 아, 5시간 안팎이니까, 최소 5시간은 이제, 그때는 5시간이었어요. 지금은 더 잠을 못 자지만, 최소한 5시간을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은 전 이틀까지 불려봤습니다. 대신 물을 갈면서. 그렇게 접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그냥 마트 지나가다가 휙 겟했습니다. 10번 헬로키티 구입 저, 아, 제 밥그릇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중국 살때 구매를 했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5위안에 1,000원 정도 하는 돈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건강을 위해 특별히
특별히 게 먹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양배추즙을 먹고요. 양배추를 수시로 먹고요. 그리고 호박즙도 먹고요. 그리고 오메가3도 먹고요. 비타민도 먹고요. 건강한 걸 자주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영상 찍는 것 외에는 금식은 하지 않지만 절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짜장면 한 그릇이 있어도 영상 때는 이렇게 한 그릇을 다 맛있게 먹지만 요거를 한 3분의 1은 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끼 다, 이제 푸드 크리에이터 분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세끼 다 많이 먹으면 저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중국 가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는데 마지막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랑이랑 결혼해서 스튜디오를 했었어요. 스튜디오를 하다가 이제 신랑이 옷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옷장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옷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거를 갖다 팔았어요. 솔직히 중국 거를 갖다 팔았어요. 한국 제품은 아니고, 왜냐면 소셜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안 맞아서 한국 거는 팔지 못했었습니다. 저희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싸움을 해야 돼서. 근데 이제 중국에 직원분을 두고 조선족 분을 두고 하다 보니까 계속 주문, 그 배송에 차질이 생기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생계수단은 장사기 때문에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장사를 했는데 저희는 돈이 많지 않아요. 돈이 많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소셜은 결제 주기가 굉장히 딜레이가 됐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중국에서. 제가 중국 중전공이라는 사이트에 저는 그렇고 신랑은 뭔데 저희 능력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 이제 춘절 때. 장사 망할 때가 망해서 올린 게 아니고 춘절 때 중국 가서 이제 춘절 때는 워낙 중국 분들이 오래 쉬시니까 3월까지 거의 공장이 쉬니까 그 전에 이제 한 푼이라도 벌려고 중전공에 아르바이트 하려고 글을 올렸었어요. 네, 연락 오신 게한 분이 저희 신랑의 능력을 보시고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부르셨는데 이제 직원으로 욕심을 내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고 그때까지도 계속 콜이 오셔갖고 저희는 이제 그때는 정말 집세는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 걱정이 있다가 취직을 하게 됐죠. 신랑이랑 저랑 둘 다. 저는 MD로, 신랑은 팀장으로.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중국에 간 계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게 된 거는 신랑이 저보다 조금 더 오래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저희가 혼자 있는 시간이 향수병이 걸리고 해서 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첫 번째랑 끝에 답이 그 질문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자,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거의 중국 매운 거 요거였어요. 그리고 계기 이런 거. 그러면 60만 오즈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아이가 이게 조금 아직도 뜨끈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큼은 식은 것 같으니 요 먹방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2부에서 봬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